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대파 김영구 멘토입니다. 자, 8월달 힘들고 9월달에도 이제 만기가 오늘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강하게 시장을 받쳐줘서 다행스럽게 하루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거를 공부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매매 포인트 잡는 법, 또 시장을 보는 법을 가지고 한 시간 동안 한번 달려볼까 합니다. 자, 주식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제자리로 찾아간다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그 자리를 다시 메꾸고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긴 파도와 같는 게 주식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나만의 철학, 그다음에 나만의 과학적인 방법, 기술적인 방법들을 챙겨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게 주식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힘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또 내일도 또 힘들지 좋을지는 또 내일을 열어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예측과 대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측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한번 또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제가 현장에서 필드에서 경험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종목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첫 번째 이렇게 추세입니다. 추세. 자, 추세가 추세 때 이게 자, 우리가 나뉘죠. 이렇게 어떻게 나뉘냐? 이게 상승 추세인지 자, 상승인지 하락인지 자, 이렇게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추세 때가 상승 추세 때에 있는지 하락 추세 때에 있는 부분들을 일단은 봐야 됩니다. 이 주가가 지금 우상에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눌림목에서 조정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값에서 놀고 있는지 아니면 저점에 있는지 아니면 추세 때가 꺾였는지 추세 때가 살아 있는지 그 부분들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이 추세 내가 살라고 하는 종목이 추세가 살아있냐? 추세 살아있는 건 이건 상승 추세 때죠. 하락 추세 때는 어떨까요? 이건 상승 추세 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요. 자, 상승 추세 때. 자,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죠. 하락 추세 때는 어쩌죠? 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바운딩 되면서 내려갑니다. 이게 상승 추세 때입니다. 여기 요 라인이 상승, 그 다음에 요 라인이 하락. 그래서 추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은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자, A라는 종목을 지금부터 매수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종목이 지금 추세 때가 자, 상승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 밑에 바닥주보다는 상승 라인에 있는지 이렇게 추세 때가 상승에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추세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시세입니다. 시장. 자, 시장을 봐야 됩니다. 아, 추세가 있을지언정 추세 때는 살아 있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냐? 주가가 눌림목을 주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눌림목을 주면서 갑니다. 자, 눌림목을 주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눌림목을 주냐? 자, 상승 추세에서 자, 추세 때에서 이렇게 눌렀다 갑니다. 이렇게 눌렀대. 시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눌렀다 갑니다. 그래서 요 라인들이 한 번 더 조정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추세 때 보고 두 번째는 또 뭐를 봐야 되냐? 이게 좀 시장을 봐야 됩니다. 이 마켓. 자, 시장. 두 번째가 이게 시장입니다. 시장. 자, 시장이라 그러죠. 마켓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장이 자, 또 나누죠. 자, 강세장이냐? 강세냐? 약세냐? 약세냐? 이렇게 나눕니다. 자, 약세장에서는 모든 종목이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추세 때가 살아있는 종목들도 눌림이 들어옵니다. 조정이 들어옵니다. 자, 조정은 이 추세 때 안에서 이렇게 쳤다가 내려오고 이 저점을 이렇게 항상 높입니다. 자, 이게 추세 때. 자, 쓰리 저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원, 투, 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세장일 때는 어떻게냐. 외바닥으로 그냥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외바닥으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강세 때는. 모든 종목이 그렇고 약세장일 때는 어떻게 하냐? 주가가 실이 비리비리하게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쭉 가다가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약세장입니다.
힘이 없다고 그러죠, 이게. 힘이 없는 약세장.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시작을 봐야 돼요. 딱. 그죠? 8월 같은 날, 종목들이 거의 다 힘이 없었죠. 그러면 내가 살라는, 매수하려는 종목도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근데 강세장이다. 라고 하면 그냥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도 나도 시장에 참여하니까. 그래서, 자, 첫 번째, 얘기했던, 자, 첫 번째는 추세. 요 라인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추세. 추세 적고, 자, 두 번째는 뭐죠? 이제 시장까지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시장.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세정배는 뭐냐면, 모멘텀. 자, 재료입니다.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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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이 재료는 뭐냐?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이 정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렇게 정보라고 그러죠? 여기는 공개 정보. 공개.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비공개로 이렇게 나눕니다. 비공개. 비공개. 자, 펜이 좀 잘 안 나오네, 이거. 자, 이렇게. 공개와 비공개로 나눕니다. 자, 공개는 뭐냐?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오픈되는 게 공개된 재료입니다. 재료. 재료. 모멘텀이라고 그러죠? 모멘텀. 근데 비공개는 항상 얘기하죠. 철수 아빠, 민수 아빠. 철수 아빠, 민수 아빠. 이렇게. 자, 이런 노래도 있죠. 자, 잘못된 주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잘못된 주식. 제가 흔히들 얘기 많이 장난을 많이 치는데 잘못된 주식. 이게 뭘까요? 자, 잘못된 주식. 잘못된 주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잘못된 주식. 이렇게 잘못된 주식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주식 여러분들 많이 겪었을 거라고 봅니다. 난 널 믿었던 만큼의 내 친구의 주식을 소개시켜줬고 그런 주식을 사면서 주가는 올라갔어요. 그러면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그 어느 날 그 종목이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와 나는 심하게 다툽니다. 이 주식 어떻게 될 거냐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갈라쓰게 됩니다. 그게 잘못된 주식, 비공개 정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항상 재료는 노출이 돼 있어야 돼요. 누구나.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노출. 이렇게 노출입니다. 노출. 누구나 알 수 있게 오픈이 된 정보를 가지고 객관성을 판단해서 이 재료의 크기 오픈돼 있어야 됩니다. 예, 공개. 정보는 공개가 돼야 돼요.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정보가 얼마나 큰 퍼포먼스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팩트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주식의 제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이 펜이 너무 안 나오네요. 또 자 모멘텀이래요. 재료 꽉꽉 눌러서 한번 해볼게요. 재료 이렇게 그죠. 여기는 공개 무조건 공개돼야 돼요. 비공개에 대한 종목은 비공개된 재료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잘못된 주식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친구가 소개시켜줬죠 이 주식을. 그러면 저는 사게 됩니다. 근데 너와 나가 심하게 다퉈요. 주가가 떨어지면서 왜 이게 비공개 네, 비공개로 구원을 통해서 전해지는 정보들입니다. 이게 정보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나중에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자, 심하게 다툰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안 하는 겁니다. 공개는. 이렇게. 그렇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된 재료. 얘 크기를 팩트를 분석하는 게 재료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모멘텀. 이 주가가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뭐냐라는 부분. 이 모멘텀이 많냐 크냐 작냐에 따라서 주가의 크기가 결정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첫 번째 추세, 자 추세, 두 번째 뭐였어요? 시장, 세 번째 그 다음에 모멘텀이랬죠? 모멘텀 재료, 재료 모든 종목에는 재료가 있어요. 재료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개된 재료, 누구나 이렇게 공개에 대해 누구나 알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이 팩트가 얼마나 큰가. 앞으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인가 머릿속에 놓고 이 재료의 크기, 모멘텀의 크기를 판단해서 주가랑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네 번째는 뭘까요? 자, 네 번째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이 펜을 좀 바꾸어야겠어요. 우리 박 PD님. 펜을 좀 바꿔야지. 이거 네 번째는 뭐냐? 예, 이렇게 네 번째는 뭐냐? 딱 이렇게 눌러볼게요. 한번. 이렇게 딱. 자, 네 번째는 뭐냐? 아, 네 번째는 뭐냐면, 기술적 분석입니다. 테크니컬. 테크니컬. 기술적. 그죠? 자,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또 말이 길어지죠. 되게, 할 얘기가 많죠. 자, 기술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여기 한번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첫 번째는 추세가 나왔고, 아, 이거 장난 아닌데요. 잠깐만. 잠깐만요. 주기, 이게 분필이, 잠깐만.
자, 첫 번째로 추세. 예, 봐요, 예. 그죠? 자, 그렇게 됩니다. 이게 잘, 분필이 잘 안 되네요. 첫 번째는 추세. 추세고, 자, 두 번째는 뭐였죠? 자, 추세. 두 번째는 뭐였나? 알겠죠? 시장. 자, 세 번째는, 자, 재료. 재료라고 했죠? 재료. 네 번째는 테크니컬한 기술적 분석이 들어갑니다. 기술적 분석 이렇게 봅니다. 기술적 분석을 들어갑니다. 자, 기술적 분석은 뭐로 들어가죠? 여기서 또 나누죠. 자, 이 종목이 자 이렇게 얘 잘 안 써지네요. 이렇게 네 개로 나눕니다. 여기서 나눌 때는 뭐냐면 기술적 분석은 자 이게 매집인지 자 매집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거래를 보면 되죠. 제가 항상 얘기했던 뒷산. 뒷산이 있어야 돼요. 뒷산. 무조건 뒷산이 있어야 주식이 한 번씩은 올라갑니다. 그 매집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급소라고 얘기했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급소 자리. 급소. 자, 급소가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급소에 들어가는데 급소는 또 뭐냐? 또 나눠줘요. 자, 이평선이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바운딩 된다 그러죠. 급소 자리는 역배열에서 나올 수도 있고 정배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역배열에서 바운딩 되는 거는 되게 크게 나와요. 쭉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시장에다 볼게요. 삼성중공업 같은 거 대형주가 한 7, 8%씩 올라오고 저번 주에 이번 주에도 글로비스도 한 8% 정도 올라왔어요. 그 무거운 주식들이. 왜 그러냐? 바운딩에 낙폭이 큰 거는 바운딩이 되게 세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또 뭐죠? 대형주는 이적의 뭐예요? 백허그. 이적의 백허그 라인을 또 보는 거죠. 백허그. 공부를 많이 했죠, 여러분들. 대박플러스 보신 분들은 정말 요 자리만 매매를 하셔도 수익이 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적의 백허그가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급소 자리를 딱딱 누르는 거죠. 이게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그 다음에 고가 놀이를 하신 분들은 이게 분산이냐 조정이냐. 또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분산이냐. 이렇게. 자, 팬이 조금 오늘 얘가 많이 가르쳐주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자, 그 점에서 분산이냐, 두 번째, 이게 조정이냐. 조정. 자, 조정에서는 또 나뉘죠.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조정에는 뭐가 있죠? 이렇게. 삼음도하고 칠음도가 나오죠. 이거는 조정 자리에서만 삼음도하고 칠음도가 나와요. 자, 분산 자리에서. 자, 여기서는 고점을 주고 있다가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이렇게 눌림목이 들어옵니다. 눌림목일 때는 삼음도, 칠음도 자리가 딱 맞이 떨어져요. 기술적으로 보면. 삼음도는 뭐냐면 기술적 반등이죠. 음봉 3개 나오고 자, 이렇게 음봉 3개 나와서 그다음에 양봉이 하나 빵 뜨죠. 자, 여기서는 세 번째 라인 고가에서 눌림목을 줄 때 자, 하나, 둘, 세 개 나오고 세 개에서 음봉에서 이제 양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다시 고점을 출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더 빠질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칠음도 자리가 나와요. 자, 칠음도 자리가 나오는데 칠음도는 뭐냐? 자, 고점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차트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이제 빠져요. 빠지는데 이거 정확히 중과가 위에서 놀아요. 놀고 음봉이 7개 나와요. 7개, 8개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자, 바닥 라인이 나와요. 밑꼬리가 이렇게 쳐 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밑꼬리를 이렇게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봉이 나오는 시점에서 매수하면 그냥 올라갈 확률이 한 60, 70%는 됩니다. 확률적인, 주식은 확률 게임이잖아요. 60, 70% 정도는 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냐, 분산이냐라는 부분들 또 기술적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분산일 때 어떻게 해요? 거래가 빵 터져요.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내려와요. 그거는 뭐냐? 그냥 손절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이거 무조건 거래가 터진다라고 하면 손절입니다. 손절. 거래가 터지냐 안 터지냐에 따라서 주가는 되게 많이 좌우합니다. 이건 뭐냐? 거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거래량. 주가는 7분 능선에서 마지막 휘날리를 날립니다. 장식을 합니다. 주가는 휘날리를 7분 능선에서 쭉 뻗습니다.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여기서 죽습니다. 여기서 왜 죽냐? 거래를 터쳐요.
고점에서 거래가 딱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터질 때 이게 또 거래가 안 터지고 죽이는 자리가 있어요. 거래가 안 터지고 그다음 시그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압정이라 그랬죠. 압정. 고점에서 압정이잖아요. 압정에 어떻게 해요? 자, 밟히면 어떻게 되죠? 자, 이런 압정에 이렇게 밟히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피나잖아요. 피나요, 피나. 피나요, 이렇게. 피가 납니다. 자, 고점에서의 압정은, 피가 나요, 밟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피납니다. 그럼 여기서, 사면 안 되죠. 얼른 매도 쳐야죠. 시그널들이 있어요. 고점에서 압정. 그 다음에 고점에서 거래. 그 다음에, 창고 분석. 자, 그동안에, 매집해했던 창고에서 물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량. 물량이, 계속 나온다라고 합니다. 물량 턴다 그러죠. 자, 고점에서 개인들한테 떠넘겨요. 물량, 고점에서 물량을 턴단 말이에요. 고점에서 물량을 털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걔네한테 넘길 때 뭐가 나오냐? 뉴스가 나옵니다, 뉴스가. 네, 뉴스. 자, 뉴스보다 먼저는 뭐냐? 차트가 만들어져요. 차트. 조이방 가족 여러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내일 뉴스 나올 겁니다. 뉴스 딱 나와요. 왜 그러냐면 기득권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아까도 미공개 정보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요. 차트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린다 그러죠. 이거 그린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린다. 차트를 그려버려요. 차트를 도화지도 아닌데 잘 그려, 예쁘게 그려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만들어놓고. 자, 이제 기술적 분석하는 친구들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거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거래가 터지면서 쭉쭉쭉 뻗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 올라가요. 그러면서 고점에서는 거의 뉴스가 나옵니다. 뉴스가 나와서 이 물량을 개인들한테 떠넘겨요. 자, 개인들은 그때 뉴스에 보고 막 따라 붙어요. 시장이 안 좋은데 그 친구는 쭉 따라 올라가니까 쭉 올라가요. 그냥 아침 막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 이때는 따라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호가를, 어디서 살 수밖에 없어요. 밑에 대놓고 있으면 절대 안 들어와요. 자, 절대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여기가 매도. 그죠? 여기가 매수죠? 자,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정말 치고 올라갈 때는 요 밑에서 살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아예. 대놔도 안 사줘요. 따라가게 만들어요. 뉴스를 터쳐놓고. 뉴스를 딱 만들어놓고 주가가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근데, 타임에도 또 아까도 네 번째죠. 네 번째는 기술적 분석 쪽이죠. 기술적 분석. 자, 첫 번째 추세,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료, 모멘텀. 네 번째는 기술적 분석이란 말이에요. 기술적 분석 들어갈 때, 자, 뉴스를 터져서 딱 나온단 말이에요. 뉴스가 터져서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뭐냐? 타임 스케줄이 있어요. 타임 스케줄. 자, 매매도 타임 스케줄이 있어요.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임 스케줄. 자, 이건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오전 한 타임 이제 네 번째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간 거죠. 자, 기술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기술적으로 딱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기술적으로 딱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면 이 타임 매수를 하기 위해서 네 가지 조건을 만들었어요. 자, 첫 번째 추세가 상승 추세 있는지 하락 추세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시장을 보여줘. 그 다음 세 번째 이 종목에 대한 재료 모멘텀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멘텀은 누구나 오픈되어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 얘에 대한 팩트에 대한 주가의 반응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되게 많죠. 뭐 재미제표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부분들이 오픈이 된 거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기술적인 분석. 사야 되니까 뭐를 보고 사야 돼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번째도 역시 같이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주식을 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포인트예요. 내 눈으로 움직이는 걸 보고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잘못된 주식이라 해서 내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그 주식을 샀고 그 주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올라가요. 그 어느 날 그 주식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 친구는 멀어지게 돼요. 그게 잘못된 주식이죠. 난 널 믿었던 만큼 내 친구를, 내 주식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좀 올라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죠. 야, 오늘 주가 올라갔으니까 밥이나 먹자. 그러던 어느 날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됩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그러면서 그 친구와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그렇죠? 이게 바로 주식의 비공개 자료입니다. 잘못된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나눕니다. 기술적으로 봐가지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가지를 딱 봤죠, 이렇게. 이거 정말 머릿속에 넣으세요. 이 종목을 살라 그래요. A라는 김현규라는 주식을 살라 그래요. 파닥파닥 하죠?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장에서 추세를 만들어서 너도 나도 사고 싶어 하는 주식인지, 그죠? 이걸 한번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계속 빠져. 그럼 얘도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추세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이 안 좋으면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얘, 김영구라는 애, 주식과에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에 대한 모멘텀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기술적 분석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스케줄입니다, 스케줄. 내 종목을 내가 살라 그래요.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주식은, 타이밍이 좋아야 돼요. 타이밍이, 좋은 사람들은, 주식은 무조건 승이 납니다.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냐라고 또 이렇게 판단이, 서야 되는 거죠. 자, 보면 이렇게. 자, 시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종가가 있어요. 종가, 이렇게. 이렇게 종가가 있죠? 시가하고 종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중간에 이게 뻥 떠 있죠? 이렇게 공시간대. 자, 이렇게 공시간이에요. 여기는 주식시장 안 봐도 돼요. 여기 보면 뭐예요, 이거? 보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도 보지 마세요. 10시 넘어가서 10시 반부터 1시까지는 공시간이에요. 다 시간이 비어요. 시세가, 빠닥빠닥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때는 잔잔하게 파도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가 매매는 당일날 처리해야 돼요. 시가 매매는 당일날 처리하는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게 더 좋아요. 왜? 시가에 샀다는 거는 바로 좋은 뉴스나 좋은 재료로 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시가가는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선수들은 시가에 매도를 합니다. 매도. 아침에 매도를 다 쳐버려요. 9시 30분 전에 매도를 다 쳐버려요. 이게 5%가 됐든 6%가 됐든 코스닥 가는 분들은 5% 6%면 다 첩칩니다. 일단 반이라도 팔아요. 오전에. 그 다음에 이제 다 처리가 되면 여기서 매매를 안 해요. 자, 이제 흘러가는 시장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시 반까지 이 종목을 A라는 종목을 계속 흐름을 유지해 어떻게든 흐름을 유지하는지를 체크포인트를 잡습니다. 체크포인트를 잡죠. 자, 이게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이때까지는 보는 거죠.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누군가 사고 있으면,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자, 타임 스케줄을 이렇게 만들어요. 분봉 보면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언제까지 움직이냐? 이게 1시까지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1시까지 이렇게, 요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해요. 가격을 딱 잡아놓는다 그러죠. 왜 떨어지면 누가 사니까 그 가격을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잡고 그래서 이런 횡보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응축을 한다는 거죠, 에너지. 그럼 이 친구가 점심 먹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참여할 때 메이저들은 10시부터 1시까지 밥 먹으러 가요. 그래서 시세가 잘 안 죽는단 말이에요. 시세가 이렇게 별로 움직임이 없단 말이에요. 다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시 딱 들어오면 양치하고 밥 먹고 이제 슬슬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빵 튀어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빵 튀어올라 분봉을 봤을 때 이렇게 빵 튀어올라오는 애 있죠. 자, 1시에서 2시 튀어올라오는 거는 거의 2시에서 다 시세가 죽어요. 시세가 다 죽는단 말이에요. 저희 반 가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시세가 다 죽어요. 자, 이렇게 1시에서 툭 치고 올라오는 거는 거의 2시에 다 죽어요. 거의 한번 시세가 다시 꺾여요. 이렇게 꺾여 내려와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1시에서 2시 사이에 시세가 올라가는 거 따라 붙으면 그냥 그날 물 먹어요. 흔히 얘기하는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그날 무조건 손해봐요. 손해볼 확률이 수익날 확률보다 여기가 손해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내동매매를 하게 되겠어요. 내동매매. 얘가 계속 막 타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사고 싶단 말이에요. 내동매매. 이제 내동매매가 바뀌죠. 내동매매. 그 주가의 흐름에 내가 빠져들어가는 거죠. 내 뇌에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자, 저거 사야 돼.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빨리 갈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줌을 눕니다. 그냥 막 가니까. 그럼 2시에 되면 쭉 빠져버려요. 그게 타임 스케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2시 이전까지 흐름을 계속 체크해야 돼요. 또 하나 내가 산 종목이 1시까지 이렇게 고점에서 막 상한가 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상을 못 맞으면 그날 이거 2시 이후에 못 맞는 1시 넘어서 못 맞으면 그냥 추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포인트를 좀 잡으세요, 이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1시에 2시까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에 2시가 딱 튀어 올라온다 라고 하면 절대 건들지 마세요. 왜? 안 사면 주식은 뭐죠? 주식은 안 사면 뭐예요? 주식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식은 뭐죠?
주식을 안 사면 뭐예요? 본전이에요, 본전. 본전이에요, 본전. 그죠? 본전이라고 얘기하죠. 주식을 안 사면 본전이에요. 사면 어떻게 될까요? 사면 마이너스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왜? 수수료 내야죠, 수수료. 수수료 이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수료 냅니다. 그러면 안 사면 본전인데 사면 수수료가 먼저 발생이 됩니다. 마이너스부터 시작합니다, 주식이라는 건. 그럼 끝까지는 봐야겠죠. 안 사면 본전인데 급하게 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끝까지는 보는 거죠. 자, 그러면 1시에서 2시까지 이렇게 잘 봅니다, 이렇게. 종목들이. 그래서 내가 살라는 종목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시 이후부터 이제 흐름이 이제 종가를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2시가. 2시부터 자, 3시. 자, 타이밍을 잡아야겠죠? 그러려면 또 뭐를 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뭐를 보죠? 자, 2시부터 3시에 타이밍을 잡아요. 타이밍. 타이밍을 잡는데 뭐를 봐야겠죠? 시장을 봐야겠죠, 시장. 타이밍을 잡는다. 이렇게. 시장을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을 딱 보는 거예요. 시장을 보니까, 자, 오늘은 수급 주체가, 아, 좋아. 메이저들이 다 사. 자, 기관하고 외국인들 다 사. 외국인. 마켓아이를 보면, 마켓아이라고 하죠? 마켓아이. 마켓아이를 보면, 우리나라 수급이 1시 이후에 잡힙니다. 수급이 1시간 이후에 잡혀요. 하루에 3번 잡히거든요. 외국인 기관 수급들이 하루에 마켓아이를 보면 3번 잡혀요. 그래서 1시 이후에 딱 보는 거예요. 외국인이 기관 투자자가 들어왔는지 보이는 종목에 대한 마켓아이를 봤을 때 수급이 딱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는 그 전에 수치들은 다 잠정이에요. 잠정. 집계가 안 돼요. 확정, 잠정, 확정이 있어요. 확정은 잠 끝나고 해야 확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마켓아이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켓아이를 보면 하루에 세 번 정도 이렇게 카운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오후 때 1시 반 정도에 딱 보면 돼. 1시 정도에 딱 잡힌단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 들어왔다, 그 다음에 기관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켓아이를 정확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2시에, 3시에 이제 여러 가지 기타, 그냥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을 체크한 다음에 마켓아이를 보고 마켓아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이 타이밍을 잡는 거죠. 자, 매수 포인트는 언제가 가장 좋냐면, 자, 일단은 시장이 빠지냐 안 빠지냐 내일을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이 오늘 종목을 편입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편입해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 건 여러 가지로 또 나누겠죠. 자, 이게 2시에서 3시에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자, 시장 이렇게 봐야겠죠. 시장을 딱 보았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이제 외국, 미국 쪽도 봐야죠. 그 다음에 중국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은 야간 선물을 봐야 돼요. 야선. 자, 야선. 미국은 야선을 봐야 돼요. 야선, 야간 선물을 계속 돌아가죠. HTS 보면 야간 S&P 선물하고 야간 나스닥 선물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야선이 어떻게 움직이냐 딱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오후 때 보면 자 마이너스 출발을 했어요. 야간 선물이. 근데 오후 때 들어서 들어오죠. 그럼 여기가 6포인트 이상이 되면 그 다음날 미국 반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6포인트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잘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봄을 보면 유지가 되면 그 다음날은 미국 시장은 거의 올라갈 확률이 50% 정도는 돼요. 50% 이상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일 시장이 반등이 들어올 거야. 아, 내일 시장이 떨어질 거야. 떨어지면 안 사면 되죠. 안 사면 뭐라 했죠? 본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사면 본전이에요. 굳이 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일 사면 되죠. 내일 안 되면 내일 모레 사고 안 돼? 그럼 안 사도 되잖아요. 굳이 시장에 참여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포인트를 딱 잡아서 급소를 눌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급소. 급소를 눌러야 팍 튀어 올라온단 말이에요, 주식도. 사람도, 제가 운동을 해서, 잘 아는데, 사람도 급소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딱 때리면 사람이 푹 쓰러져요, 힘없이. 그런 급소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주식도 똑같아요. 이런 급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딱 눌러버려야 쭉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거기가 급소 포인트라고 그러거든요. 그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는, 2시에서 3시 경우에 딱 찾아보는 거죠. 첫 번째는 미국, 야간 선물 딱 보고, 그 다음에 국내 시장 수급을 파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자, 시장이 빠져요. 시장이 빠져서요. 2시에서 3시간인데 시장이 이렇게 빠져요. 마이너스 한 뭐, 한 마이너스 한 10포인트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면. 근데 유독 시장이 다 빠지는데, 요 A라는 종목만 쫙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버틴다 그러잖아요. 버텨요, 버텨. 내가 살라는 A라는 종목이 버텨요. 버텨요. 딱 이렇게. 딱 지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격에서 딱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 대비 강하다는 얘기예요. 얘는 안 빠지니까. 시장은 빠지는데, 얘는 안 빠져요. A라는 주식, 내가 살라는 주식. 그러면 얘는 종가 부분에 매수를 이제 딱 하는 거죠. 매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간을 봐야 돼요. 자, 움직이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니까 첫 번째 매수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부합이 됐어요. 자, 미국 시장도 보고 미국 야가선도 보고 그다음에 국내 수급 상태도 보고 얘 A라는 종목에 지금 마켓아이에 찍혀있는 수급상태, 기관 외국인들 수급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수급상태. 자, 수급상태를 체크하고, 자,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 창구. 오늘 어느 창구에서 물량이 계속 들어왔다. 자, 창구 분석. 오늘은 키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모건 스탠디. 이렇게 모건이가 딱 들어왔다. 그 모건이 특징이 또 있어요. 모건이 특징은 한번 필 꽂히면 계속 사요. 모건 특징은 그렇습니다, 이쪽은. 한 번 필 꽂히면 한 번 팔잖아요. 계속 팔아요, 그냥. 내일도 팔고, 내일 모레도 팔고, 내일 모레도 팔고, 내일 모레도 팔아요. 모건이 특징이 그래요. 자, 집중으로 사버린, 한 종목 잡히면 집중으로 사버려요, 모건이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창고별로. 외국계 기업들은, CS는, CS증권은 뭐냐, 단타예요, 단타. 단타. 바클레이즈, 단타예요, 단타. 바클리. 바클리라고 얘기하거든, 흔히요. 바클리는 뭐냐, 단타예요, 단타. CS, 거의 다 보면 CS 창고 애들 들어오는 애들 보면 그 다음날 다 단타예요, 단타. 특히 대형주, 그 다음에 바클. 바클레이즈도 단타예요. 내일 아침에 다 팔아요, 애들은. 그래서 얘들 들어온다 해도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모건이가, 또 모건이가 메인인 경우가 많죠. 이 모건이는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장단점. 한번 살 때 계속 사고, 팔 때는 정말 끊임없이 팔아요, 그 종목만.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창구 분석을 하고 시장을 보고 창구를 보고 자 마켓아이도 보고 그 다음에 미국 선물도 보고 자 세 번째 마켓아이도 보고 미국 선물 야선 그래야 내일 올라갈 건지 떨어질지 판단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자 수급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뭐냐 내 종목에 대한 외국인들 기관 메이저들의 수급 상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메이저들의 수급 상태 자 시장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창구, 디테일하게 창구도 보고, 어느 창구에서 오늘 많이 샀다, 대우증권에서 많이 들어왔다. 그 다음 마켓아이에 실시간 찍혀있는 종목을 보면, 그 수량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보고, 자, 2시부터 이렇게 매수가 들어갑니다, 매수가. 매수 들어가는데, 매수도 할 때는, 어떻게 매수를 해야 돼요? 매수에 간을 봐야 돼요. 탁 건드려 봐야 돼요. 자, 한 10% 정도 딱 봐요. 자, 10% 정도만. 내가 1000만원 살려면 100만원만 딱 이렇게 사보는 거예요. 자, 100만원만 딱 사는 거예요. 내가 1000만원어치 매수를 하려고 그래. 그럼 100만원만 딱 나와요. 그러면 진입을 잘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주식은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내 포인트를 잘 잡았으면 주식은 수익 날라고 주식에 사는 건데 포인트를 잘 잡았다라고 하면 사자마자 수익이 나야 됐죠. 근데 내가 주식을 샀는데 사자마자 빠져요. 그러면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죠. 포인트. 자,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주식은 살라고, 수익 내려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샀는데, 손실부터 나가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야죠, 이제. 야, 얘가 지금, 가격을 누르는 건지, 아니면 물량을 뺏는 건지, 호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물량을 뺏는 건지, 아니면 물량을 눌러서 물량을, 뺏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종가 부분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딱 사요. 근데 올라갔어요. 100원에, 샀는데 110원이 됐어요. 이거 봐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러면 한 2시부터 이제 주문을 싹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들어가냐. 두 번째는 한 30%만 들어가요. 자, 한 300만원 또 들어가는 거죠. 300만원. 1000만원 매수를 한다면, 처음에는 100만원 가지고, 1000만원 매수 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매수한다고 그래요. 자, 1000만원을 매수한다면, 1000만원을 매수를 해요. 자, 주식은 살짝 표안나게 사야 된단 말이에요. 자, 주식은, 표현하게 사야 돼.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대형주보다 코스닥을 더 많이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대형주는 수익금이 커지고 코스닥은 수익률이 커져요. 수익금을 벌기 위해서는 대형주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형주를 잘해야 수익금이 빵빵빵빵 올라가요. 수익률은 낮아도 수익금이 커져요. 이건 물량뜨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수익률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수익금이 작아요.
많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만 원을 매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예를 들어서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오늘 천만 원을 매수를 하려고 그래요. 자, 천만 원을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얘가 안 써지네요. 잠깐만요. 자, 천만 원을 매수하려고 그래요. 천만 원을. 이렇게 천만 원을. 그러면 첫 번째, 천만 원을 매수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자, 2시에서 3시 경에, 2시에서 3시 경에 천만 원을 매수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맨 처음에는 자, 100만 원만 딱 사봐요. 100만 원만. 딱 사면, 100만 원 샀는데 안 빠져요, 주가가. 계속 떨어졌다 누가 계속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시 한 20분경에 또 한 번 매수를 또 집어넣는 거죠. 자, 전제 조건은 시장을 봐야 된다 그랬죠. 전제 조건 시장을 보면서, 해야 돼요. 야간 선물도 보고, 야간 선물도 보고, 그쵸? 야간 선물도 보고, 아, 이쪽이 잘 써지네요. 이쪽보다. 이쪽으로 많이 해야겠네요. 자, 2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하고 1000만 원을 딱 매수하는 거죠. 아, 100만 원을 매수하고 2시 20분에 또 여기서 300만 원을 매수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자, 이거는 밑으로 대놓는 거예요. 내 상 가격보다 밑으로 톡 대나 봐요. 표 안 나게 나눠서 해야 돼요. 코스닥은 창고 정말 메인들은 창고 분석 다 해요. 그래서 무리하게 이 종목에 훅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 절대 못 올라와요. 편하게 사면 안 돼요. 편 안 나게 사야 돼요. 조심스럽게 사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물량들을 다 체크한단 말이에요. 창고까지 어느 창고에서 어떻게 들어왔고 갑자기 이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다 압니다. 아, 저도 알고 있거든요. 딱 보면 그 매물대가 매물대를 만들어 버려요. 편하게 매물대를 만들어서 그 자리만 올라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서 사가지고 그 자리만 올라오면 그냥 떨어져요. 그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할 때 표 안 나게 매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코스닥은 혹시 물량이 크지 않은 물량들이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시는 분이면 표 안 나게 사야 돼요. 이 가격에 다 이렇게 막 뭉쳐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분명히 때려요.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 안 나게 탁탁탁 나눠서 딱 삽니다. 그래서 300만 원에 딱 샀어요. 그 다음에 2시 20분이죠. 그러면 2시 30분까지 계속 보고 있어요. 2시 30분. 그러면 나는 500만 원을 매수하게 된 거죠. 500만 원을 매수하게 됐어요. 자, 1000만 원을 예를 든다면 500만 원을 딱 매수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머지까지 여기 쫙 봐요. 종가까지 봐야 돼요. 이제 사지 마야 돼요. 종가까지 보고, 종가에, 시장도 좋아. 그 다음 수급도 좋아. 내일도 괜찮겠어. 근데 내 종목은, 이 내가 산 종목은, 500만 원치 산 종목은, 잘 버텨. 플러스 거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딱 종가에 나머지 500만 원을 딱 집어넣어서 1000만 원을 세팅하는 겁니다. 이렇게 종가에 딱 집어넣으면 돼요. 종가는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난단 말이에요. 자, 동시효과 때는 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종가에 나머지 500만 원을 딱 집어넣는 겁니다. 500만 원을 딱 집어넣어요. 500만 원을 나머지 부분들을 맨 마지막에 종가에 딱 사요. 근데 500만 원 샀는데 예를 들어 500만 원 샀어요. 근데 동시효과에 종가에 쭉 떨어졌어요. 뚝 떨어져서 물량이 툭 나왔어요. 그러면 취소를 해버리죠. 주문 취소를 해서 이봐라. 그러면 내일 또 살 수 있겠네. 그 취소해버려요. 그럼 500만 원 또 내일 또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노는 거죠. 이 친구를 갖고 노는 거, 핸들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사면 돼. 안 사면 뭐라죠? 본전이죠. 그러면 떨어졌다라고 하면 잠깐 내일 한 번 더 아침에 빠질 수 있겠네. 그러면 빠지면 그 밑에서 받아버릴 거야. 왜? 일봉이 살아 있으니까. 그죠? 추세 때가 살아있고, 추세가 살아있고, 그죠? 상승 추세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집이야. 뒷산이야. 그리고 얘는 물량 뺏기 해. 물량 뺏기. 그래, 그러면 내일 아침에 내가 너 빠지면 한 번 더 살 거야. 그래서 동시 효과야. 나머지 500을 취소를 해버려. 주문 취소를 해버려요. 자, 그다음부터는 어떤 매매가 들어가냐. 피라미딕 전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피라미딕 전략. 피라미딕은 뭐냐면 주가가 이제 샀어요. 500만 원 정도 샀어요. 이렇게 500만 원을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오늘 원래 1000만 원을 살라고 그랬어요. 1000만 원을 샀는데 종가까지 보니까 종가 전에 500만 원을 샀어요. 근데 희한하게 종가분을 지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동시효과 때 취소를 해버리죠. 주문 취소를 해보는 거죠. 그다음 내일을 보는 거죠. 내일. 그래, 하루 더 있다 볼 거야. 내일, 오늘 보니까 음봉이 나왔어. 그럼 내일 아침에 또 쳐질 수가 있어. 그러면 내일 흐름을 보고 나머지 500만 원을 살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추세대가 살아있는 거는 눌렀다 가거든요. 이렇게 눌렀다 가면
누를 때마다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이 뭐냐면 이 저점을 추세대를 항상 1, 2, 3 높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1, 2, 3 높여 있는 그러니까 추세대의 자리에서 반등이 라운딩이 팍 들어와요. 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때 또 사는 거예요. 500만 원을. 그 올라오면 여기서 때리고 또 밑에서 사고 올라오면 때리고 밑에서 사고 그렇게 피라미드 전략을 쓰는 겁니다. 자, 오늘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했네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종목 하나를 삼에 있어서 정말 분석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도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이쪽을 써야 좀 잘 보이니까 이쪽을 한번 쓸게요. 자, 첫 번째는 추세. 그죠? 자, 추세. 주 1번, 추세. 자, 추세. 추세. 자, 왜 이렇게 안 써지죠, 오늘? 이 펜 좀 바꿔야 되겠네요. 자, 추세, 1번 추세. 1번 추세. 자, 추세. 추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시장. 시장.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모멘텀. 제로라고 했죠. 자, 네 번째는 뭘 했죠? 자, 네 번째는,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 자, 제로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는, 기본적 분석도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는 기본적인 것도 들어가 있어요. 회사의 영업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성장성, 이게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제로라는 거는 정보가 아니에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이렇게. A 종목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A 종목을 사기 위해서는, 네, 정말 힘들게 번 돈 가지고 재투자를 하는 건데, 쉽게 주식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장사를 하는 사장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도 수산물시장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려면 뭐를 보겠어요. 자, 이가 지금 시장에서 유행하는 종목인지 유행 안 하면 안 가요. 우리나라 시장은 사람들이 많이 사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자본주의의 꽃이에요. 그 다음에 가격의 이론이라고 그러죠. 가격 이론. 자, 프라이스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사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은 적정돼요. 거기에 모든 재료들이 첨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실적이라든지, 뭐라든지, 뭐 이 회사의 모멘텀이라든지. 이 나머지에, 뭐, 그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야 이게 풍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도 봐야 돼요. 내가 이걸 갖다 팔라고 그래요. 근데 시장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팔 수가 없죠.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장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재료들을 봐야 돼요. 기본적 분석과 앞으로 이 회사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크기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놓고, 이제 그 주가의 가격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행이 되는지, 유행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자, 요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 기술적 분석, 트렌드인지 아닌지, 트렌드. 주식은 유행을 타야 돼요. 뭐든지 가장 중요한 게 트렌드거든요. 자, 너도 나도 사고 싶으면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다. 근데 너도 나도 팔고 싶어 해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지금 속해 있는지, 얘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잡아서 팔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종목을 매수하는 법입니다, 법. 한 종목을 사더라도 이런 네 가지 분석을 통해서, 단 내가 정말 힘들게 해서 번 돈 가지고 재투자하는데, 이렇게 집중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난 널 믿었던 만큼에 내 친구의 주식을 믿으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면 그 친구는 저 좋은 주식을 소개시켜줘요. 자러 간단 말이에요. 그 어느 날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와 친구는 사이가 멀어져요. 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 매수, 종목 하나 매수하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손해로 접어듭니다. 손해로. 손익이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손실이라고 그러죠, 흔히. 손실. 자, 손실. 자, 손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손실이 많으면 내동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내동매매. 빨리 가는 걸로 가려고 그래요. 이제 손실이 많이 나면 빠른 매매. 빠른 쪽으로 가서 매매를 하려고 그래요. 빠른 쪽에. 근데 이 빠른 쪽에는 누가 있냐? 아, 대한민국 단타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력이 안 되면 그냥 물려요. 손해본단 말이에요, 손해. 손실 봐요, 손실. 이렇게 손실 봐요. 왜?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다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가서 매매를 하니까. 그죠? 손실 안 보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까치 네 가지 분석을 통해서, 매수를 해야 돼요. 네 가지 분석을 통해서. 그죠? 네 가지 분석이 안 되면, 매수하면 안 돼요. 정말 나는, 주식은 누구냐? 내 자신을, 나를 믿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주식은 오래 걸려요, 시간이. 왜 그러냐면 손실을 통해서 경험을 얻는 거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내 자신뿐이 믿을 수 없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아무도 못 믿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산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 내 친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절대 내 돈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냐? 내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가지 방법들을 최소 기본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종목을 사더라도. 아셨죠? 한 종목을 사더라도 이 네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네 가지 종목들 가리켜드렸죠? 자. 네 가지 분석법들을 가지고 이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내 힘들게 번 돈들을 시장에 그냥 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친구를 원망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박 플러스만 잘 봐도 제가 볼 때는 포인트들 우리 멘토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나와서 많은 그 투자의 기법들과 투자의 방법들을 많이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거를 꼼꼼하게 보신 다음에 하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주식은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하면 누구도 지켜줄 수 않는 게 주식시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매수 한 종목을 매수하는데 이 분석하는 방법들을 제가 나름대로 제가 필드에서 느꼈던 그런 매매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오늘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생소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필드에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가지고 내 걸로 만드신다면 무조건 흡수하면 돼요. 흡수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는 내 걸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내 걸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런 부분들 적어놓고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읽고 쓰고 보고 외우고 하는 게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의 치를 통해서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미래를 알 수 있는 게 또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체크해야 내공이 쌓이죠. 그게 안목지라고 그러죠. 안목지. 내 안에 있는 지식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통해서 느껴지냐면 내 경험을 통해서 나만의 안목지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주식을 잘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매매를 많이 해봐야 압니다. 그래서 한 주나 열 주씩 사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매수를 하지 말고 내 어느 일정 시간 동안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는 한 주를 사보고 열 주를 사보고. 왜? 시장은 급하지 않아요. 시장은 절대 급하지 않습니다. 나만 급합니다. 나만. 나만 급하다 보니까 내동매매가 이루어져요. 빨리 손실을 복구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대박 플러스를 계속 한번 모아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주식시장 대박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은 대박은 없다. 다만 쌓아가는 거다. 이렇게 또박또박 쌓아야 돼요. 쌓은 거를 인출을 해버리는 그런 매니지먼트 저번에 소개시켜줬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돼요. 벌써 제가 필드에서 느꼈던 그런 매매 기법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때 보시면 제로점도 있고 지지라인, 라운드 피겨 때, 심리 대왕 때, 그다음에 대형주는 이적의 백허그 라인, 그다음에 급소 라인, 그다음에 정배열, 역배열, 방향등 들어오는 것들, 그다음에 주가가 항상 반복된 패턴대로 움직인다. 그다음에 또 하나 종목들은 자기만의 성격이 있다.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사이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죠. 이 사이즈는 뭐냐? 내 이 종목이 감당할 수 있는 매수 금액. 종목이 감당할 수 있는 매수 금액들이 있어요. 그 종목의 사이즈라고 그러거든요. 종목의 사이즈란 말이에요. 종목이 이 종목은 거래대금이 얼마 되지도 않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내가 미공개 정보를 듣고 막 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나중에 못 팔아요. 암만 좋게 올라가도 팔려면 정말 고생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매수 금액을 맞춰서 매수를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킬링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킬링 포인트. 급소 자리를 킬링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킬링 포인트. 킬링 포인트를 딱 누르면 쭉 올라가요. 주가는. 거기서 그 급소 자리가 있어요. 그게 킬링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사이즈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이즈 정말 잘 지키셔야 돼요. 아셨죠? 주식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욕심은 화를 부르는 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다음 주식시장은 항상 공평해요. 아셨죠? 그중 항상 공평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해하신다면 정말 좋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매수하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매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추세. 그죠?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자, 추세. 두 번째는 뭐죠? 시장을 봐야 된다. 그죠? 시장이 좋은 시장인지, 약세장인지, 강세장인지. 세 번째 뭐예요? 이게 오를만한 모멘텀. 그죠? 이게 앞으로 이제 이 주가의 팩트가, 이렇게 돼서 이게 주가가 100원, 200원 갈 거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기술적인 부분을 들어가서, 아까도 얘기했지, 타임 스케줄과 함께 여러 가지, 뭐 지지라인도 있고, 저항라인도 있고, 그런 라운드 피겨도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있고, 캔들도 있고, 요 부분들을 믹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시장과, 기술적인 분석은 시장도 있겠죠. 여기 시장도 있듯이. 믹싱을 해서 심플하게 가야 돼. 심플하게. 심플. 심플하게 가야 돼. 복잡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종목을 늘리지 마세요. 종목을, 가지수를 많이 늘리지 마세요. 절대 돈 못 봅니다. 종목 늘리는 사람은 절대 돈 못 벌어요. 강세장은 올라갈 수 있겠죠. 하락장에서는 절대 손실이 눈덩이까지 터져요. 그래서 종목은 압축해서 심플하게 끌고 가든, 단기적으로 보든, 중기적으로 보든, 이렇게 퍼포먼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 급락이 1년에 한 번씩 일어납니다. 저번 시간에 봤듯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드렸죠. 그렇듯이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안전한 수익을 원할 때, 안전한 수익을 줄 때 수익실을 가져오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종목은 간결하고 심플하게 가져가는 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가장 큰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매수의 타이밍과 매수에 대한 분석을 했었어요. 매수하는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매수에 대한 매수할 때의 조건들을 가지고 한 시간 정도를 이렇게 본 것 같네요. 자, 이렇듯이 하루하루 한 주 제가 가져온 그 매매 기법이라든지 공부하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알고 계신다면 주식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대박 플러스를 항상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대구 갑니다. 대구 가서 여러분들 직접 보면서 많은 교육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내시는 분들은 강연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9시에는 또 우리 뭐죠? 주식 챔피언을 합니다. 자, 주식 챔피언 대박 플러스를 계속 신청해 주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 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는 또 신선한 교육 기법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대파 김영구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